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동안만 요 수업 내용만 익혀두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짤막한 지식.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보호기 전개요. 자, 요 화면에 보인 요 이건 뭐죠? 이건 차단기예요. 차단기, 진공 차단기예요. 요 차단기를 동작하는 게 보호기 전개거든요. 자, 그러면 보호기 전개가 차단기 어떻게 동작하느냐? 지금 현재 여기 전원이 있고, 여기 차단기에서 고정접점하고 가동접점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어느 계통에서 사고 발생했다. 그럼 빨리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면 차단이 어떻게 동작이 이루어지느냐? 사고 발생하면 이 사고 전류하고 사고 전을 검출하는 게 CT 변류기 PT 변압기가 있죠? 자, 그래서 CT PT에서 전류하고 전압을 검출할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보호기 전기죠. 이 보호기 전기 릴레이가 바로 차단기 여자 코일에, 트리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겠죠. 그러면 이 전자력 때문에 차단기가 이렇게 열려서 사고를 갖다가 빨리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 이게 이 차단기가 동작시키는 게 바로 보호기 전기예요. 보호기 전기가 릴레이. 이 RY가 릴레이 약자 따서 RY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로 보호기 전기. 자, 그러면 이게 보호기 전기가 결국에는 고장 전류를 갖다가 감지해서 차단기에다가 어느 때 동작할 거냐. 어떤 건 동작부가 되는 거거든요. 판단부. 자, 그러면 이 보호기 전기가 관련된 문제가요. 2021년도에 3회 때 전기사 실기 10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음 그림은 밑에 1, 2, 3, 4 있는데 다음 그림은 개전기, 보호기 전기의 심벌이다. 그러니까 보호기 전기 심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1번은 OCR도 있고, 2번은 OVR 있고, 3번은 UVR 있고, 4번은 GR이 있어요. 자, 근데 OCR이 뭔지, OVR이 뭔지, UVR이 뭔지, GR이 뭔지, 명칭을 다 써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죠. 공부 안 하셨으면. 각각의 명칭을 우리말로 쓰시오. 자, 지금 요 심벌 기호에서 O가 뭐고, C가 뭐고, R이 뭐고, V가 뭐고, U가 뭐고, G가 뭐냐. 그건 익히셔야죠. 자, R이란 게요, 릴레이 약자를 딴 거야. 릴레이에서 앞에 글자를 따서 R이라고 한 거죠. 그럼 얘는 개전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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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보호 개전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C는 뭐냐면 커런트, 전류 약자 딴 거예요. 커런트, 전류. 그다음에 V는 볼테이지, 전압. 그다음에 O는 오버, 넘었다는 얘기죠. 과하. 그죠? O란 것은 오버에서 과했다. 그다음에 U는요. U는 언더야. 밑바닥이란 얘기죠.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O는 오버고 넘쳐 흐른 거고요. 그다음에 U는 언더, 낮은 거야,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G는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뭐요? 접지 또는 지락, 네, 약자를 딴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렇게 R이 뭐고 C가 뭐고 V가 뭐고 O가 뭐고 U가 뭐고 G가 뭔지를 파악했으면, 자 이거 1번 명칭 한번 우리가 조합해 볼까요? O, 그죠? 오버, 과, 그다음에 C. 커런트, 전류. 그러면 O시면은 과전류, 그다음에 개전기 되겠네. 따라서 1번 명칭은 과전류 개전기.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OVR은요, 얘는 오버, 과. 그다음에 V가 볼테이지니까 과전압 개전기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3번은요, UVR. U가 언더, 부족이라고 했죠. 부족 전압 개전기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GR은요, G가 그라운드, 지락이잖아요. 그러면 GR이니까 지락. 개전기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요 R의 의미가 뭐냐, C가 의미가 뭐냐, V가 의미가 뭐냐, O가 뭐냐, U가 뭐냐, G가 뭐냐만 파악해도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암기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때이 보호기 명칭 갖다가 우리가 아주 쉽게 명칭 갖다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보호기 전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